안녕하세요. 송대표의 아트픽 송대표입니다. 오늘은 권서용 작가의 소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권서용 작가는 주로 먹과 한지위의 작업을 하는 한국 화가입니다. 젊은 작가답게 한국화의 전통성과 현대적인 감각을 잘 살려서 작업하는 재능 있는 작가로 글로벌 아트 마켓에서도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작은 작품이지만 큰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들입니다. 첫 작품은 데저트 옥스라는 작품입니다. 한지 위에 강한 먹과 초록빛의 채색을 살짝 섞어서 작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연한 색과 강한 먹을 자유자재로 쌓은 후에 그 위에 얇은 풀선으로 풀숲의 풀 하나하나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털들을 하나하나 결에 따라 그리는 그런 공들인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먹빛 위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얇은 붓으로 작업한 그런 세밀한 붓의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면 젊은 작가답게 감각적으로 낙관을 찍었네요. 뒷면을 보면요. 캔버스와 같은 틀을 대고 작품을 완성했고요. 여기 보시면 작가의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레이크사이드라는 작품이고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호숫가에 있는 그런 안개 낀 아련한 풍경을 연상케 하는 느낌을 참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소품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작가의 디테일한 표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여기 나무를 표현한 걸 보시면요. 침엽수 같은 나무의 능숙한 붓터치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농담을 살려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30대의 젊은 작가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량이 참 뛰어난 작가입니다. 보시면 먼 산과 호수의 아련함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먹을 흐리고 연하게 펴서 채색한 다음에 그 위에 붓선으로 하나하나 풀을 그려나갔습니다. 50 곱하기 50cm의 크지 않은 작품인데요. 먹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색감과 농담을 내어 한국화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보시면 아름다움이 더 한눈에 들어오죠. 역시 옆에 낙관을 찍었네요. 이번에는 검은색 인주를 찍었습니다. 뒷면을 보면 작가의 사인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랜스케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2020년 최근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업은 25 곱하기 25cm로 작은 소품이네요. 아까의 작품보다 사이즈가 반 정도 됩니다. 디테일을 살펴보시면 이 작품은 특이하게 먹과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일 파스텔 강한 느낌 위에 먹이 배어 나옵니다. 오른쪽 먹으로만 그린 작품 위에 작가는 오일 파스텔을 덧입혀서 독특한 색감이 우러나오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일 파스텔이라는 서양화 재료에 또 한국화 재료를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2020년도 작품인데요. 한국어 제목은 홍제천에서 바라본 공동산입니다. 연희동의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작가는 늘 홍제천을 바라보고 공동산을 오르내리면서 스케치하고 그것의 풍경을 멋지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옅은 먹 위에 이렇게 거친 필치로 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작품의 제목과 또 사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권소영 작가의 작지만 큰 감동을 주는 소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